된다 제. 다다다다다다다. 잘못 때렸다. 뭐? 무장제거 스타트의 보스가 있었냐? 웅버리가? 웅숭? 강림 개팔련. 누구보다 빠른 강림. 외세는 아 뭐야 이거 쓰레기 게임. 뭐? 엄. 됐어네. 어접들. 아, 화상 나왔으면은 빠르게 허접 만드는 건데. 블리트 갈까? 전등 나이스. 한번 봐줘야겠는데? 추월. 추월 필요한가? 블리트 완전 허접이네. 방 너무 비싸네. 학습 세모왕인데. 수월 있으니까 필요 없겠지.
강화 필요한 카드만 한참을 집었네. 포션 안 써도 되는데 왜 이렇게 쓰고 싶지? 이건 못 참지. 교훈? 교훈망치. 왜 이렇게 잘 풀림? 엘리트 3마리 잡는 길이 있긴 한데 위험하긴 할텐데. 혹시 엘리트가 위험한 건 아닐까? 전지 교훈 하고 싶은데. 아피. 악역 수비나 줍시다. 수비 주는 게 맞겠지. 가격 지금 엄청 센데. 아니 뭐 타격 두 개면 되지. 60. 개꿀. 아, 포션이 없네. 근데 아, 왜 자꾸 첫 패 교훈 잡히냐? 야호!
그분 왜 자꾸 번천이야? 강함을 주었으나 그 대가로 하루에 한 판만 플레이하게 만들었다. 디펙트는 약한 대신 얼마든지 해도 괜찮았다. 잘됐네 디펙트야. 잘됐네 디펙트야. 님디공. 쪼개는 가면 대거 조지러 가자. 갑자기 강림하더니 유성 집어던짐. 마요 하나만 해도 되겠지? 안 되나? 안 될 것 같기도 하고. 남은 한 장 손절로 채우는 게 더 깔끔하게 나올 것 같긴 함. 양성. 강림대다 넌 백딜. 교훈 봐야 돼. 노잼. 걸카. 돌려차기. 이롭겠지? 수비를 해야겠는데. 죽어 그냥. 단식. 맹공. 맹공 없으면은 방어도 모자라긴 할 것 같은데.
정신 수양 더 챙겨서 마요로 방어하는 게 제일 낫긴 할 텐데. 에노삼 어서오고. 아싸. 네. 관절 부수기 같은 거는 포션으로 대체해야겠는데. 지금 드로우 많이 쏠림. 다음 턴 드로우 망했네. 우리 디펙트도 초월발로구나 명상부의 전지교원 분께 피도약 정신수양 명상만 있어도 강할텐데 아쉽네요. 진짜 아쉽네. 이것들만 있으면 재구성으로 떡상하는 건데. 각이 왜 이렇게 안 나와? 밀집 마이너스 6이네. 쓰레기 캐릭터인가? 밀집이 얼마나 중요한데. 정신수야.
집에? 집에 쓰면 이제 숭배 다 연코되니까 그로만 챙기면 되겠다. 뭐야 미친, 안 먹을래. 이건 좀 많잖아. 자, 하나 둘 셋. 요쪽도 셋, 요쪽도 셋. 상점 있는 데로 가야지. 오른쪽도 상점 있고 왼쪽도 상점 있고. 아 이거 됐다. 네, 내가 서운한 거지 뭐. 하지만 지배가 하늘에서 나홀로 지배 크크크크. 뭘? 교훈. 222골드. 야, 돈 많다. 지배가 두 장일 때 지치를 들면 지배가 네 장이라고 지치. 벤입니다. 나가세요. 벤입니다. 기도는 필요 없잖아. 형 보스 잡고 상자 열면 템 주는데 그거 센 템이니까 챙겨가야 돼 뭐? 버리고 왔다고? 아 형 그렇게 게임하는 거 아니라니까. 내려 봐봐. 돌리, 돌리 전지 할 만한데. 숭배는 들어 모자라겠지. 전천을 복사할 걸 그랬나? 순수에 맞춰 지울 거 수비밖에 없음. 아. 이야, 아주 깽판을 씌운구만.
돼. 살려줘. 전천 왜 이렇게 안 나와? 달려달라고 빌어봐. 아하씨, 약화 걸리니까 맥 빠지는 거 봐. 대마왕이 있는데 피단병 따위가 무슨 소용이랑. 아싸 해시계. 부적특 부적임. 한몫 챙길 수 있겠다. 나눠 먹어야지. 분한된 거 수비랑 전천 집에는 강화 굳이 안 해도 되는데. 아싸. 역분 애매하네. 문화만 써도 될 것 같은데. 교훈. 집에 강화하냐 마냐인데. 안 보는 게 낫겠지. 선천 잡혀서 굳이 좋을 거 없을 것 같은데. 내 선천으로 잡힘.
왜 계약한? 이거지. 아, 교훈 쓰고 싶다. 수리검. 액상 기억이 더 나을 것 같은데. 액상 기억. 끝. 뭐요? 개꿀. 이게 맞춰지. 쌍섬광 섬광의 마차라고 불러다오. 어지러움도 태울 수 있다. 뭐지? 왜 이렇게 센? 버그임? 2557의 피해를 주었습니다. 무엇을 해야 할까? 참. 사색.
돌려차기까지 해야 할까? 돌려차기. 드로 이상하게 꼬이면 조금 난감하긴 할 것 같다. 오졌다. 딸기 맛있겠네. 딸기 뭐 이 정도야 그럴 수도 있지. 약화 걸려서 딜이 제대로 안 박히네. 딜이 제대로 안 박혀서 200딜밖에 못 때리잖아. 와처 너무 약해. 첫 턴에 800딜 때렸으면 좋겠어.
저. 포션에 손도 안 댔는데 소주 먹었어도 상관없었겠네. 3, 4, 5, 7. 복수 유물 따위 필요 없다. 정령에 똥이 있었으면 3, 4, 5, 6인데.